네, 국내 여자 골프 메이저 대회 하이트 진로 챔피언십에서 배선우가 4타차 열세를 뒤집고 극적인 역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. 4타차 3위로 최종 라운드에 나선 배선우는 전반에 2타를 줄인 데 이어 10번과 11번 홀에서도 연속 버디를 잡으며 단독 선두로 치고 나왔습니다. 같은 조에서 우승 경쟁을 하던 이소영과 임주연은 와르르 무너졌고 배선우는 16번 홀 버디로 승부의 쐐기를 박았습니다. 배선우는 3라운드 합계 4 언더파로 2타차 우승을 차지해 시즌 2승이자 통산 4승을 기록했습니다. 우승 상금 1억 6천만 원을 받아 오지연에 이어 상금 2위로 올라서며 상금왕 경쟁을 더 뜨겁게 달궜습니다.